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OSEN 가고시마 김태우 기자, 기나긴 재활 과정의 끝이 보인다. SK의 에이스 김광현이 100% 전력 투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SK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행 신호를 보내며 김광현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SK의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에 참가한 김광현은 최근 40개까지 투구를 했다. 아직 100%는 아니지만 80에서 90% 수준에 오른 것은 확실하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재활이 진행되고 있다. 팔꿈치가 어깨에 비해 의학적으로 많이 정복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순탄한 재활 사례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구단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현은 중단 없이 재활을 했다. 재활 코치님이 잘 관리해 주셨다. 훈련을 잘 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주위에 공을 돌린다. 하지만 워낙 개인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코치진 및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몸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럴수록 SK는 신중하다. 사실 김광현의 현재 상태는 계획보다 더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대로 페달을 밟았다면 100% 투구가 벌써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SK는 계획된 일정 이상으로 김광현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 더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멈춤 지시를 내린다. 현재 계획은 캠프 막판 100%의 힘으로 60개 정도의 실전 투구를 하는 것. 변화구도 섞는다. 이대로만 가도 성공이라는 게 내부 방침이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손혁 투수 코치는 광현이는 잘 준비해온 것 같다. 선수, 트레이닝 코치, 재활 코치들이 체계적으로 잘 훈련을 진행한 결과라면서 재활 과정이 돌발 변수가 많아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광현이 몸 상태가 매우 좋다. 투구 동작도 이전보다 안정되어 있다고기